이게 바로 인공지능 생성 기능 부분인데요. Task that depend 보세요. 필요한 업무들이 쭉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요. 태스크 창이 뜨고요. 유튜브 영상 제작이라는 태스크를 음향 넣기, 자막 추가하기, 비디오 편집하기 등으로 생성됐습니다. 대단하죠? 훌륭합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다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색다른 인공지능 생성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스크 히트라는 서비스고요. 이 태스크 하면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1. 과어, 과제, 업무죠. 네. 이 태스크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념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기 Bring a sense of flow to your to-do list. 예, to-do list 뭔가요? 할 일 리스트죠. 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요. 그 프로젝트에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고요. 그 태스크들을 서로 물 흐르듯이 잘 연결지어서 마무리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 태스크와 태스크 간의 관계,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스크린샷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플로우 차트, 예, 이게 프로그래밍 혹은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플로우 차트 개념을 아실 텐데요. 순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도 그 순서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일의 순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들이 서로 순서에 맞게 이렇게 배치가 되고 각각의 태스크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선과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요. 그래서 이 작업을 아주 구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요. 단순히 플로우 차트만 시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태스크들을 지금 형태 리스트 형태로 잘 정리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에 프로젝트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등록해서 각각의 프로젝트에는 연관된 태스크들이 이렇게 숫자만큼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 내에는 due date, 네, 일정을 넣을 수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여기 보시면은 App of the Day라고 예, Mac, iPad, and iOS 앱으로 예, 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인기가 높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아쉬운데요. 아마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에도 비슷한 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제가 요즘에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각각의 태스크에는 색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Add Due Date. 네, add location, 위치라든가 일정 마감 시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새가요, 아주 이쁘게 시각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마인드맵 아시죠? 네, 마인드맵 같이 그런 화살표와 그 다음에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플로우 차트 뷰, 리스트 뷰. 자, 이 리스트 뷰에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각각의 태스크들의 연결성을 시각화하는 화살표가 보입니다. 플로우 차트, 예, 이렇게.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을 보시면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빌더 하우스, 집 짓기라는 프로젝트고요. 자, 집 지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빌딩 퍼밋, 예, 허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태스크를 집어넣고요. 자, 건축가를 하이어한다. 예, 건축가 일단 찾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create architectural plans. 예, 건축 도면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조금 전에 금방 지나갔는데 이게 바로 인공지능 생성 기능 부분인데요. Task Hit AI Assistant 해서요. Generate, 이 generate 이게 생성하다는 뜻이고요. Task that depend, 이 태스크의 이후에 필요한 태스크를 자동으로 생성해달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요. 보세요. 자, 건축 도면을 생성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업무들이 쭉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자, 디자인 디테일을 finalize,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construction document, 시공 문서를 작성하고 시공 작업을 시작한다. 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런 태스크들이 자동으로 생성된 겁니다. 그리고 태스크와 태스크 사이에 인터미디에이트 태스크, 이 화살표를 누르면 태스크와 태스크 사이에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죠. 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이 태스크 히트 제가 빠르게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태스크 히트 UI입니다. 왼쪽에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New 프로젝트 화살표 누르면 프로젝트 이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오후 5시 유튜브라고 오후 5시 예, 유튜브라고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자, 이 오른쪽 이 부분 예, 여기 그리드가 쳐져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태스크를 만들고 각각의 테스트를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요. 태스크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유튜브 영상 제작이라는 태스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태스크, 자, 이후에다가 제가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요. AI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Generate New Dependent Task라는 걸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 영상 제작 태스크를 분석해서요. 자동으로 3개의 Dependent Task가 만들어졌고요. 음향 넣기, 자막 추가하기, 비디오 편집하기. 자, 이런 식으로 3개의 한글로 된 태스크가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아, 괜찮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작과 음향 효과 넣기 사이에 또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파란색의 심볼이 보이고요. 여기를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을 자동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순서도가 또 구성이 바뀌죠. 아주 똑똑합니다. 여기를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요. Generate New Intermediate Task 있습니다. 그러면 음향 효과 넣기와 유튜브 영상 제작 사이에 Intermediate 네, 여기 추가가 됐고요. 비디오 촬영, 편집, 음원 붙이기, 음향 효과 넣기 이런 것들 자동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네, 음향 유튜브 영상 제작 이전에 태스크도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Generate New Prerequisite Task 이건 사전 태스크란 의미죠. 누르면 사전에 필요한 태스크들이 자, 방송 스크립트 작성, 대본 감정하기, 일정 검토 야,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 자, 예를 들면 오후 5시 유튜브라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태스크들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줌인, 줌아웃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에다가 여러분들이 색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그를 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후 5시 태그를 제가 만들면 프로젝트가 지금 한 개 있지만 프로젝트가 많고 태스크가 많을 때 오후 5시 관련된 태스크만 제가 검색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듀 데이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듀 데이트 자 일정 여러분들이 태스크마다 일정을 넣어서 그 해당 날짜에 필요한 태스크들을 또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4일로 일정을 넣었습니다. 자 7월 4일날 방송 스크립트 작성 하는 거고요. 자 왼쪽에 가면 upcoming이라는 버튼이 있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태스크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anytime이라는 걸 넣으면 자 여기 또 anytime에 관련된 리스트들이 있고요. 또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름 휴가 가기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태스크를 new 태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 세우기 라는 태스크를 만들 수 있고 또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프리 레퀴즈 태스크에다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회사에 예, 휴가 일정 공지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태스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태스크와 태스크 여행 계획 세우기 이후에 디펜던트 태스크를 제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공권 예매, 호텔 비용 정리하고 목적지 관련해서 이제 태스크를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인공지능에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훌륭합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자 여기 보면 플로우 차트 뷰가 있고 리스트 뷰가 있죠. 리스트 뷰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 보기 그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태스크에는 여러분들이 노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Add Note라고 제목 밑에 그래서 여기에다 일정 검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태스크만 인공지능으로 생성이 되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지능화돼서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태스크 히트 서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맥이라든가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걸 바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안 쓰시는 분들도 인공지능 생성이 아, 이런데 활용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얻는데 상당히 또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 중에요 예,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기획해서 코딩해서 또 서비스를 한번 출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오후 5시에서도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